유승민 전 끝에도 하고 일찍 선동을 한 청소하자! 상금 부대변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렇게 우리 이경희를 저렇게 투사로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이경천 만났을 때 너무 괜찮은 점잖은 청년 응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진규의 목소리를 터뜨리는 이경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가슴이 착잡해집니다. 멀쩡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어내는 이 정권을 우리는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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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이제 덜어 누워서 돼지 새끼처럼 눈가를 띠룩띠룩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아래로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주의적 작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을 손질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선동언론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쥐들이 봐도 엉망이거든. 선을 넘거든. 국민들을 보고 전체주의라고 하고 공산당 수호라고 하고 추종자라고 하면서 지들에게 직접 공격을 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아 저는 안 되겠네, 아 저 힘들겠네 이러면서 손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일찍 선동 언론인 거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선동 언론 청소하자. 청소하자. 저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있는 세 축이 있죠. 하나는 일찍 선동 언론, 그리고 검찰, 또 하나는 국진당. 이제는 검찰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면, 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면, 민주당 송영길을 구속시키면 국회의원 공천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탈탈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네, 증거가 없네, 정은이 자꾸 바뀌네, 공부시켜서 내버리면 그 새끼가 법정에서 헷갈리네. 여러분들이 깡패검사 정치검사라고 해도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공부시켜서 판사 앞에 내버렸는데 자꾸 헷갈려, 잊어버려, 아파, 늘어누, 병원에 가버려. 미치겠지, 돌아버리겠지. 그들이 목표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공천받을 줄 알았는데 이 정권이 지들 임기보다 먼저 날아가게 생겼네.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깡패검찰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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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국진당. 지들이 서로 힘들어서 이제는 어느 놈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놈이 없으니까 멀쩡한 사무총장 놈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그러면 다른 놈들도 따라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퇴를 안 하네. 최고위원이라는 작자들 아무도 사퇴를 안 하네. 아이고 저를 어쩌 당기원이 좋댔습니다. 정말 좋댔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정확한 그 단어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는 저들을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친윤파가 범친윤파가 무너질 것입니다. 서로가 물고 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들과 현직 국회의원들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도 쫓겨날 것입니다.
이직 선동언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 깡패 깡패 검사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진당 산산이 부서져서 허공에 흩어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만 잘하면 됩니다. 민주당 9월 22일날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서로 분통 터져서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을 만들었던 땅끝 찬탈의 업무를 꾸몄던 반역자 5명 처벌해야겠죠. 용서, 화합, 포용, 방패, 그따위 이야기하는 작자들도 이제는 우리가 우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9월 20일 체포동의안 가결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 문신이라도 막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당대표를 적들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단일 대우로 검사 독재 정권 다도 투쟁을 외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단일 대우 만들어야 되겠죠? 네. 혁신안으로 의심되는 30명에서 40명 정리해야 되겠죠?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평가 제대로 해서 난리로